회장님은 짧지 않은 정치 역정 속에서 그때그때 이 한반도의 평화와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 중요한 말씀과 활동을 계속 이어오셨습니다. 또 김대중 대통령님으로부터 그 통일관을 이렇게 인상 깊게 전수받았다고도 말씀하셨고요. 근데 지금 한참 좋아지는 듯 했는데 좀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? 남북관계가. 이럴 때좀그꼭 남겨주시고 싶은 조언의 말씀이 있으시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는 뭐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, 정치적으로는. 네. 그리고 그 생각에 뿌리가 결국 김대중으로 돌아가야 된다,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. 김대중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, 많은 사람들이 통일운동을 했다라고 생각해요. 근데 김대중이 생각한 건 한반도의 평화예요. 점진적 통일론이에요. 평화가 먼저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상호가 체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. 평화적 존재를, 평화 공존이에요. 그래서 유엔에 동시가입한 거 아니야?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걸 결단하고 북방해결을 하게 된 근본은 김대중의 관여예요. 아, 그랬나요? 그때 노태우와 김대중의 그 없었으면 교류랄까, 그 중간에 이홍구라고 그러는 걸출한 정착자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이론이 정립이 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이제 북방 얘기가 열렸고, 노태우의 재평가를 해야 돼요. 노태우는 그 남북의 기본 합의서를 만들었고, 남북 비핵화 선언을 했고, 여러 가지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 기본 문제가 노태우부터 풀렸는데, 그전에는 통일론이었고, 북진 통일론이었고, 저쪽은 남쪽을 다 적화 통일하는 거하고, 이런 통일론에 기반을 둔 논리라, 대결의 논리야, 박정희권이야. 근데 그것을 7.4 공동성명이 박정희가 한복 끼긴 했지만, 장관 그때부터 이제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김대중에 대해서 완성이 되는 거라고. 그건 평화론이에요, 평화. 남북 간의 평화.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,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잇는 거예요. 7.4 공동성명으로, 또 이게 저 남북 평양 공동성명으로 이어져가지고 그 뿌리가 이어진 거라고. 중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론에 가깝다 그럴까? 잠깐 평화를 계속하는 거를 깨는 걸 역할을 했어요. 역사적으로는, 실질적으로는. 5.24 공동성명 같은 건 완전히 개성을 망가, 그때부터 오이사 망가진 거예요. 조치라고 하는 금강산은 이해나 좀 가지, 그건 이게 말도 안 되는. 그래가지고 지금 이해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박지원, 이인영의, 그리고 서훈의 요 팀은 한반도 평화의 지금까지 거를 마무리로 뭐 아니면 도로 한번 끝장 보자, 그런 생각이에요. 그래서 약간 불안하면서도 나는 기대하고 있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한번 승부수를 던지는 걸 거다라고 난 생각해요. 이것은 미국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거든. 간단치가 않아요. 이제 조심스럽게 기대하신다 그럼 이렇게 그렇죠, 그렇죠. 이해를 하겠습니다. 이제 좀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좀 여쭙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. 의장님 88년에 13대 총선에 출마하신 이래로 전부 다 선거에는 8번 출마하셨던 것 같고요. 6번 이제 당선하시는 동안 고향이시기도 하니 의정부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. 저도 여기서 지시고 당선돼도 되시고 뭐 고향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의정부는 의장님께 의정부의 의장님과 의정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향 이상이 아니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. 고향이에요. 내가 여기서 태어났어. 지금 이 땅. 이 댁에서. 여기. 이 터가 내가 여기다 태를 묻었어요.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면 태 있잖아요. 그걸 여기다 묻었다고. 그러니까 무슨 더 이상도 더해도 아니에요. 내가 나서 자라서 묻힐 곳이에요. 그러니까 의정부는 무슨 고향을 사랑하는 어쩌 그런 걸 넘는 의미가 있어 나한테는. 내가 거기 전세 들었다 그랬지만 공간에 넓은 집에 살다가 여기 오는 날부터 잠이 잘안 와.
정도. 생체 리듬이 여기랑 맞는구나. 태 묻는 날,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태 묻는 날, 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, 저 두 분이. 아, 저 위에 계신 두 어르신이. 예. 그러면서 그냥 그때부터 생체 리듬이 시작됐을 거 아니야? 그리고 보니까 그거에 맞을 거 아니야. 아니, 뭐 이거는 좀. 아니, 그러실 수 있습니다. 예. 편안해. 그리고 결국 내가 돌아가 쉴 곳이구나. 내가 마치면서 한 소리야, 기자회견에서. 네. 마지막으로. 할 숙제 다 마치고, 과업을 마치고, 집으로 돌아오는 기분인데, 진짜 집으로 오는. 네. 이번에. 의정부와 이 터는 의장님께 그런 곳이군요. 그럼요. 네. 아, 이렇게 해서 의장님이 그, 뭐라 그럴까요? 뭐, 활동하신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활동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제 질문이 좀 소략해서 죄송스러운데요. 지난번에 부의장 역임하시고 해주셨던 말씀하고 이번에 해주셨던 말씀하고 합쳐서 총서로 이번에 엮을 계획입니다. 그래서 기록으로 잘 남겨서 저 후대들이 공부하고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